분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22강 주지 미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런 단어를 제가 지어냈대요. 네, 여러분들은 뭐 기계를 고치는 기술, 이렇게 전기를 고치는 기술, 이런 것만 기술인 줄 알고, 예, 이런 단어를 잘 매치해서 안 쓰는 단어죠. 제가 21세기의 필수 기술로 웃음 기술, 칭찬 기술, 유머 기술, 사랑 기술, 행복 기술, 막 이런 걸 기술이라는 단어를 제가 막 붙였어요.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뭘 주지? 그래서 주지 기술이에요. 주지 기술. 예, 그래서 이런 단어는 왜 기술이라고 썼는가부터 해줄게요. 왜 기술이라고 썼냐면, 기술은 똑같이 반복해서 익혀서 숙달이 돼야지 사용하더라고. 그렇게 이런 거 하나도 반복해서 익혀서 숙달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거 안 돼.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기술이라는 언어를 제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이거는 주는 거를 말하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뭘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 네. 나는 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제일 먼저 봐야 돼. 내가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뭘 주지 할 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부터 보라. 제가 92년도 여기 서대산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아직 뭘 조리실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 비닐하우스에서 살던데 비닐하우스에서 사는데 등산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좀 불쌍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에 사는 게. 근데 제가 이래도 되게 부자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꼭 자꾸 위로해 줄 손이 있어 나는 부자요. 걸어가서 함께 해줄 발이 있어 나는 부자요. 쳐다보고 웃어줄 수 있는 눈이 있어 나는 부자요.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 나는 부자요. 용기 주고 격려해 줄 입이 있어 나는 부자요. 꼭 안아줄 가슴이 있어 나는 부자요. 그 다음에 써도 써도 줄지 않는 마음이 있어 나는 부자요. 내 가진 거 다 쓰기에도 한평생이 모자라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얻으려고 바라는가. 자나깨나 베푸는 일 한평생 숙제일세. 이 노래를 제가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서대산에 장난 아닌 분이 계신다. 카드라 통신이 뜬 거예요. 네. 이동통신보다 세요. 네, 카드라 통신. 그게 떠서 이제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신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저는 내가 뭐 있으면 못 줄 줄 알아? 내가 없어서 못 주지? 이런 분 들어보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정말 귀중한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평생 줘도 줘도 다 못 줘. 그걸 이제 말을 바꿔서 마르지 않는 샘바 같은 게 있다. 그걸 여러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쓸 생각 안 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았으면 그럼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 뭘까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아 이분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 목이 마르구나. 물부터 갖다 줘야 돼. 엉뚱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를 살펴야 돼. 그래야 주더라도 빛이 나. 효과도 많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나눠줄까 하고 이걸 정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절실히 필요한 걸 알아야 돼. 내가 가장 먼저 나눠줄 게 뭘까? 가장 먼저 나눠줄 게.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또 지금 뭐 절실히 저분이 필요한 게 뭐지?
이게 또 거꾸로 저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게 뭐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내한테 내가 뭘 줘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내가 만약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먼저 줘야 되겠지. 내가 만약에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이 먼저 줘야 돼. 내가 오늘 풍요가 필요하면 풍요를 먼저 나한테 주는 걸 먼저 하시라. 뭐 주는 다 아니라면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해. 왜 나한테 주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제일 먼저 줘야 될 게 뭔가? 1번. 제일 먼저 줘야 할 때는 깨달음을 줘야 돼, 깨달음. 무슨 깨달음을 줘야 되냐면, 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알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보시라. 보면 나는 이렇게 숨 쉬어야 살아가고, 밥 먹어야 살아가고, 숨 쉬려면 공기가 도와줘야 되고, 밥 먹으려면 농사 지어줘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있어야 돼. 이런 게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나 아닌 거라고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거라. 이걸 제일 먼저 깨달아야지. 이걸 자기한테 주시라고.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제일 먼저 자기한테 이걸 주고자고. 주면, 자, 지금까지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아, 이거 하나만, 내가 어떻게 존재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그거 하나만 딱 하고 나니까, 우와, 나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뀌어. 이게 이제, 그러면 알아. 도와준 덕분에,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려요.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자기 자신한테 가장 먼저 줘야 될 선물이에요. 이게 딱 생기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자, 이걸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이걸 알았다 하는 거고, 이 알았 것이 관점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나온다 하고 달라요. 자동으로 나온다. 좀 다르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게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아는 것은 많이 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나도 알고 있어 하고 건너가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돼. 근데 내가 모른다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자동으로 나오냐 이게. 이건 안 되잖아요. 헛다리 짚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 통장에 돈 있는 거 알아. 알면 뭐해. 비밀번호 알고 찾았을 줄 알아야지. 그 필요할 때마다 탁탁 찾았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주어라. 뭐 덕분에 했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걸 먼저 하시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는 보너스가 대단해. 이렇게 이제 보면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자기한테 준다니까.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 이걸 먹었는데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불안한 게 없어져요.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것부터 자기한테 먼저 주라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걸 먹잖아. 그럼 자기는 자동적으로 늘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는 걸 남한테 주잖아. 그때 저절로 나오는 주지. 뭘 주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와서 주게 돼 있어. 그게 진짜 주지 기술이야. 없는 거 꾸가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넘쳐났어. 남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줘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고 정확하게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상태를 먼저 자기한테 주라고. 자기가 편안하고 행복감, 늘 잘 보라고
내가 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뭐요? 목에 힘이 좀 들어가요. 내가 했다. 좀 뿌듯할 때도 있어. 내가 한다 하면서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요거 조금만 지나면 뭐든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담을 주고 또 해야 되니까 계속 보이지 않게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늘 평온하면서도 만족감이 있는 이런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요? 95% 이상이나 도와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볼 때 이게 내가 했다 할 때는 좀 그만하게 보이고 교만하게 보이고 아만 자만 막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한테 다가가기도 싫고 계속 관계하기도 싫었는데 아 이 사람은 만들고 덕분에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겸손.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맛이 괜찮아. 같이 지낼만 해. 그리고 자꾸 같이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수룩해서 그렇게 자꾸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할 때도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합니다. 덕분에. 옆에서 들어가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했다 하는 거 안 하고 아이고 덕분에 합니다 하니까 들어봐도 재미있게 뭐 일을 해도 재미있게 하고 계시구나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바라보죠. 자, 그 다음에 덕분에 지금까지 덕분에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덕분에 될 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덕분에 잘 될 거라는 답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어쩌게 될까 하는 불안한 걸 걱정 없어진다. 이렇게 관점 하나가 바뀌면 자기한테 엄청난 걸 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시라. 자기한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부터 드리라. 그게 평생 걱정 없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라. 사람들이 막 걱정을 지고 사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인상을 쓰고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은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가 보시라. 나 아닌가도, 나하고 나 아닌가도, 이게 이제 지금 연결시켜. 나 아닌 거에 도움이 없으면 나가 못 사니까. 이게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네. 네. 이렇게 관점이 한 번 더 바뀌어야 돼. 여기에서 덕분에 사는구나 해서 한 번 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으니까 나 아닌 거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네 이렇게 내 관점이 한 번 더 바뀌어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 아는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구나로 관점이 바뀌면 관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의식까지 바뀌었다 소리예요. 무의식 이 말은 관점이 바뀌었단 말은 저절로 나온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것을 주울 때 자기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관점이 바뀌어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줘야 돼요.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반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 먹이는 거지.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이렇게 이제 배가 더 안 먹어도 되겠어요 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관점이 바뀔 때까지.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네 하고 이렇게 이제 관점이 한번 바뀌어 보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하나잖아. 이 전체가 하나잖아. 그럼 여기에 은행이 있어 없어요? 있지. 식당이 있어 없어요? 있지. 여러분 건설회사 있어 없어? 약국이 있어 없어? 병원이 없어? 이게 다 내 거잖아. 하나니까 너무 크게 내가 확장이 돼요. 이게 뭐야? 다 있구나 다. 뭐 어떻게 갖추었죠? 이렇게 점프가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관점 하나만 바뀐 거지. 없는 게 없네? 이렇게 출발한다니까 이게. 이걸 자기한테 먼저 줘봐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유가 나. 풍요의 심리가 생긴다. 풍요의 심리. 여유가 나.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네. 여러분이 자기 자신한테 여기까지 주바라고. 그럼 만약에 이런 것을 자기는 저 실제로 여기까지 관점이 바뀌어서 살면 자기 자신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판단하기가 항상 다 나구나잖아. 다 나니까 어떤 경우도 내 책임이다라고 들어가버려. 이렇게 내 책임이라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탓을 안 해야 돼. 상대를 탓을 안 하니까 이게 대단히 심플한 삶을 해결할 때 너무 쉬운 해결이 돼요. 상대방 탓을 하면 좋은 것 같으나 상대방한테 열쇠를 넘기붙잖아. 그쪽에서 안 해주면 나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게 내 책임이니까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어. 그럼 내가 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풀면 되잖아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삶을 판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쉽게 한다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또 다른 차원이 나와.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해결된 일. 여기서 또 자기한테 뭘 줘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해서 좋고 안 좋고 이런 맛있고 맛없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분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분별을 만약에 하지 않을 때 분별을 하지 않을 때 무분별 즉 분별하기 이전으로 가봐라 하는 걸 자기한테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막 분별해가 막 이런 거 써놨잖아요. 이런 거. 자 분별하기 이전으로 가볼게요. 그럼 자기는 이 분별하기 이전 이렇게 쓰기 전으로 갔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쓰기 전으로 이 쓰기 전에 가봐라. 첫 번째 텅 비어서 있구나. 두 번째 아무 문제가 없네. 아무 문제가 없네로 갈 수 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네로 출발해. 이걸 자기한테 줘야 돼. 이걸 불교에서는 반야바람이 반야지혜를 얻게 한다. 이런 거를 자기한테 먼저 주라는 거지. 그럼 자기는 이게 첫 번째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다. 이미 해탈이 되어져 있다. 이미 구원되어져 있다. 이미 행복이 갖춰져 있다. 어마어마한 거를 자기한테 보너스를 줬다는 보너스를. 더 이상 구할 게 없고 행복을 뭐 찾아서 쫓아갈 일이 없는 이 선물을 자기한테 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돼 있어? 24시간 365일 너무 행복하니까 저절로 나누게 돼. 이 행복이 흘러나오니까 보는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또 가만히 있잖아. 아, 요즘 어떻게 얼굴이 좋아졌어 뭐 좋은 일이 있냐고 가만히 있어도 이쁜 말로 연어하기 쉬워. 지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먹으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강의라고 이런 하나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물어봐. 그리고 또 비싸게 놀아. 이 좋은 걸 그냥 줄 수 있어? 한탕 쏴? 한탕 쏴야 줄지? 뭐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궁금하니까 뭐 아 내가 저녁 사줄게 하고 또 얻어먹으면서 다 안 미안해. 이런 것부터 먼저 자기한테 줄 줄 알아. 그래서 저도 이제 자라면서 늘 먼저 배려하고 이런 거 해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한 분들 내가 본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거 열심히 하잖아. 뭐 자기를 뭐 놔두고 뭐 자식들 먼저 배려한다고 뭐 자식들 챙기고 반찬 안 와도 자식들 챙기고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 내가 옆에서 다 구경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자라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모님들을 상담하거나 들어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요 앞에다 붙여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렇게 네. 앞에 이렇게 막 토가 달려요. 이건 뭐예요? 자기 배는 고픈데도 희생해서 줬다 이거네요. 그걸 어떻게 되겠어? 자기 배가 계속 고프니까 이게 뭐예요? 주면 고마운 줄 알고 몇 배로 주겠지 이런 바람이 있다고 바람이. 네. 이 바람으로 대부분 주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안 그러더라고. 갓 태어났은 애기한테는 안 그러고 그냥 무한 신뢰, 무한 긍정, 무한 사랑 그냥 엎어져서 주더라고. 그런 생각도 없이. 근데 조금 크면 클수록
나중에 뭐 서운하다 그러고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게 토가 달려. 그럼 자식들이 뭐라죠? 누가 그래 해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나 자신한테 먼저 주는 거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 먼저 예, 제가 드리라 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도 먼저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관점이 바뀌었을 때 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면 어, 나 아닌 것까지 범위가 나로 포함되고 그때는 아 하나구나까지 이렇게 자기한테 너무나 풍요로운 거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어, 이미 해결되어 있고 아무 문제나 이런 걸 까딱까딱 먹게 하시라고. 근데 이거는 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뭐 키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날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가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요즘은 이런 것을 지혜로운 분들이 유튜브를 해놓던지 혹은 책에다 써놓던지 이런 게 있어.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인터넷 책 이런 거를 조금 크면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이거부터 먹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는 이제 넘쳐나니까 눈만 뜨면 오늘도 뭘 주지 해서 이제 자기 집에 주지가 돼. 네. 그래서 주지로 사는 거지. 그게 이제 주지 기술이에요. 주지 기술. 뭘 주지.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자기는 창조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 자기가 뭘 갖고 있는 걸 좀 더 들어가서 살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눠줄 때 많이 나눠줘. 또 줄 게 너무 많아. 창조 기술은 여러분이 이게 생각을 갖고 있죠. 마음을 갖고 있죠. 상상을 갖고 있죠. 이게 도구예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보시면, 요걸 가지고 다, 뭐요? 창조를 해낸다. 예를 들면 이걸 봐라, 이거. 이걸 뭐요? 대충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볼까? 뭐 상상을 하든 마음을 가져가든 생각을 하든. 요거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결국 이게 나왔어요. 좀 날아다니면 좋겠다. 이 비행기 나왔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출발이? 생각, 마음, 상상, 이런 걸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것만 있으면 다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나 해, 만들어내겠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발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걸 만들, 그러면 요게 관심이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게 자꾸 어디로 가도 여기 눈에 잘 띄게 돼. 그럼 이런 인연들을 자꾸 만나게 돼. 그럼 정보를 하나 더 얻고 하나 더 그래서 꼬리를 꼬르 물어서 결국은 이런 걸 해내게 돼. 그게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인연들이 자꾸 도와줘. 정보도 주고 또 뭐 재료도 주고 뭐 이렇게 자꾸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출발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들어가 보면 이 시스템, 이 원리야, 원리. 이 생각, 마음, 상상으로 이렇게 시작만 하면 그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그쪽이 자연히 눈에 띄고 그런 인연들이 오니까 결국 뭐 도와줘서 해결이 쫙 된다.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창조 기술, 생각, 마음, 상상, 이런 창조 기술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일본 이거를 알아라. 그래야 내가 여기다 써서 나눠줄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건강경 같은 데는 이제 써놨어요. 예. 눈이 다섯 개의 눈이 있다. 이런 써놨으니까 또 이런 걸 또 보고 여기 써놓은 걸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이게 누구나 다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 건강경에 보면 누구나 다 된다고 안 써놨고 열애가 그렇다고 열애. 열애는 눈이 다섯 개 있다. 그러면 열애가 뭔가 알아야 돼, 열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 깨달은 거 있죠. 나 아닌 거에 없으면 나가 없구나,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럼 깨달으면 이제 붙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는 붙다인데, 그 깨달아서 관점이 바뀐 거야, 지금. 관점이 바뀌어서 저절로 쭉
나오면서 자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걸 열애라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는 거하고 여기서 안다는 거하고 여기까지 이제 딱 오는 이 33cm 여행을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건 다르다고. 그래서 자꾸 착각하면 안 돼. 나도 알고 있어. 너 모른다 하나? 근데 이 지금 평소에 저절로 나와서 사용되나 이거야.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 너무나 정보가 늘려있어서 다르. 모를 거라 생각해. 그때 열애가 문이 닫힌 게 나니까 누구나 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아무나. 반드시 열애일 때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관점이 바뀌면 눈이 다섯 개 나온다. 딱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관점이 바뀌어서 눈 다섯 개 나오면 이걸 내가 나눠줄 수 있잖아. 이게 육신의 눈과 부처님의 경지에서 나오는 눈과 그 다음에 천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이렇게 눈 다섯 개가 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불교에서 건강기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지만 자기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이걸 모르고 절에만 쭉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있는 줄은 그게 자기 통장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줄 모르고 계속 뭐 돈을 따면서 비난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 맞아요. 그때 내가 연한 돈이지. 찾으면 나한테 땡이지. 지금 숨 넘어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만 받고 막 사용하는데 이 부처의 눈은 뭐냐면 알아두시라고. 아까 관점이 바뀌어서 다 하나네. 다 내 책임이네.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네 하고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 다 나니까 그런 마음을 먹을 때 나오는 지혜의 문이 불안이에요. 불안. 그 다음에 천안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뭐 이런 거예요. 영가 뭐 이런 이야기하죠. 뭐 귀신 이런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와 이게 소통하는 이게 천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 다음에 해안은 뭐냐면 아까 전에 공부했죠. 이렇게 분별하기 이전 이렇게 딱 이거는 분별해서 써놨지만 이거 하기 이전 요렇게 요 상태에 들어가는 지혜의 눈을 말해요. 요 상태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네. 이미 해결되었네. 머리 바로 들어가네. 이건 이제 지혜의 눈이라고요. 이 법안은 뭐냐면 요게 동그라미 해봐라 동그라미가 나오잖아. 세모 해봐라 세모가 나오잖아. 가위포 해봐라 가위포가 나오잖아. 이게 요렇게 법칙이 돼 있다. 이걸 법안이라고. 네가 부정적으로 한번 봐봐라. 그럼 뭐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만난 사람. 이게 법안이에요. 네가 긍정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럼 긍정적인 결과. 이걸 법안이라고 해.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걸 알아가는 거야. 그럼 콩을 심어봐라. 그럼 콩이 나온다. 이게 법안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근데 아는 거하고 늘 사용하는 거는 달라. 그게 늘 사용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봐라 우리 콩 심으면 콩 나온 건 아는데 걱정하면 뭐가 나올까요? 안다니까. 아는데 걱정해야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 봐라고 내가 안다고 나도 그거 알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걱정하면 걱정 안 해도 나오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법안이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법안이 열리지 않다 그게 아는 거하고 관점이 바뀌어서 사용하는 건 다르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요즘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아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정작 알아서 그게 자동으로 나와서 사용되는 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좀 잘 보시라고. 그래서 내한테 눈 다섯 개 있구나. 나는 이거 사용하고 있나? 야, 여러분 한번 보라. 자기가 눈 다섯 개 있는 걸 사용한다. 그럼 지금 돈 없다고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아무 걱정. 내가 취직 못 했다 걱정할 일 있냐고. 내 아들이 장가 못 갔다 걱정할 일 있냐? 없어요. 네 눈 다섯 개 그거 사용해봐라. 너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그 사용할 줄 모르고 어떤 부모도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학교를 나오라 공부를 해라 학원을 가는 거야. 답답한 거야 답답. 그런가 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눈 다섯 개를 갖고 있는 이거는 꺼내 쓰라 하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거 꺼내 쓰라는 안 한다.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 가지고 있는 걸 쓰라 하고 어디 가서 구해오소 막 해라. 그 다음에 네 가지 지혜가 있다. 성소작지, 예, 성소작지, 또 묘관찰지, 평등성지, 또 배운경지. 이 진짜는 지혜를 말해,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작지는 뭐냐,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만들 줄 안다. 이룰 줄 안다. 해낼 줄 안다. 이런 소리고. 묘관찰지는 뭐냐면, 묘관찰지는 이 나를 관찰자가 있어요. 관찰자. 관찰자가 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마음으로 그 대상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으로 대상을 보죠. 그 보는 거를 또 관찰자가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묘관찰. 관찰을 하는데 관찰하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다. 이런 묘관찰. 그런 능력도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지. 또 하나는 평등성지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분별을 안 하고 본래 상태에서 보면 본래 상태에서 이렇게 봐라. 이런 보는 지혜가 있다. 본래 상태에서 보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 여기에는 뭐 누구나 다 무한 가능성을 갖추고 누구나 다 똑같이 뭐 대통령이라도 다른 게 아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얼굴에 색깔이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다. 학교를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뭐 직책이 높고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평등하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숭고하고 고귀하고 그런 줄 알고 뭐 누가 높아서 뭐 쩔쩔매고 마구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대원경지는 이게 큰 거울같이 비춰서 보이는 지혜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걸 쳐다봐. 이걸 쳐다보는데 지금 이 물체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어떤 분은 뭐 이쁘게 보인다,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보인다, 어떤 분은 뭐 그냥 투박하게 보인다. 이게 똑같은 건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 해석이 다른 것은 이 물체하고 상관없이 그 해석하는 요게 자기의 관점이라는 거죠. 요까지 이제 여러분들 알면 이 대원경지 큰 거울에 비추어진 것과 같이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잘 봐라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먼저 분명히 해야지 마음에 안 들게 보인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게 보여? 이러면 처음에 좋게 보는 마음을 내줄 때 좋게 보인다. 이게 대원경지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보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 대원경지. 상대방을 보는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불안하게 보이는가? 그러면 자기 문제예요. 좋게 안 보이면 그것도 자기 문제라고. 왜냐하면 본래는 여기는 좋고 안 좋고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평등성지고 요게 발판이 되면 비춰진 모습을 자기가 볼 줄 알겠다. 이런 지혜가 자기한테 다 있다. 만들 줄 아는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들게 하는 그 당체를 또다시 바라볼 줄도 알고 꼭 그거를 내려놨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이 그 경지에 있다는 것도 알고 또는 그 경지에서 비춰보면 자기의 반영된 창조물, 자기 선택의 창조물까지 많은 지혜들이 쭈쭈쭈쭈 나온다. 이 소리. 이것도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자기한테 쓰고 또 나눠주고. 뭘 주지 했는데 줄 게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신통력도 갖고 있다. 신통력. 이게 이제 천안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신조통, 누지통,
이렇게 여섯 가지 신통력을 이러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누구나 사용한다는 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하다고 끝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까지 보는 눈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데까지 듣는 눈이요, 이게 상대방 타인의 마음을 알아보는 눈이요. 이거는 뭐예요? 숙명은 뭐예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이런 게 삼세를 보는 게 숙명통이라고 그러고, 신족통은 마음으로 다 보고 하는 건데, 뭐 유체이탈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럼 누진은 뭐냐면 셀미의 어떤 누진, 세는 게 다 했단 말은 더 이상 뭐. 예. 여기에는 더 이상 빼고 덜할 게 없는 그런 것을 아는 단계예요. 이런 단계에서는 이미 해결되어 져 있다는 것을 아는 단계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제일 먼저 자기부터 쓰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쓰시라. 자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한 분한테 나눠주라. 그게 이제 주지 기술이다. 너무 줄 게 많이 있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너무 넘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쓸 생각 안 하고 자꾸 무슨 학교를 가서 졸업장을 따고 물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챙겨가지고 막, 네? 겨우 자기 뭐 의식주 해결도 잘 못해가지고 막 그득거리고 막, 네. 이렇게 살고 있다. 자기가 얼마나 이미 온전하고 완전히 갖춰져 있는 줄 알고, 이것부터 자기한테 먼저 주고 또 나눠주는 쪽으로 사는 것, 그게 주지 기술이라고. 지금은 누구나 이 주지 기술을 사용해야 될 때가 된다. 이건 이제 사회 물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재산, 무한한 가능성, 이런 거 다 잘 나눠줄 수 있겠죠? 네. 100%입니다. 감사합니다.